하하하 아리따운 소녀 안녕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팬 중 하나인가? 소녀? 처음 보는 얼굴? 왜 그래 멕시콘 오빠 장난하는 거라면. 미안 미안 팬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기억 못해. 혹시 사인을 원해? 그렇다면 잠시만 분 나와라 뽀삐. 이 오빠는 한자 마법도 척척거 어때? 멋지지? 자, 어디 사인해줄까? 사인? 장난 그만해요!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인데 그동안 내 걱정을 하긴 한 거예요! 아,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? 이상하네요. 이곳은 시험의 전당! 나는 이곳을 지키는 관문이다! 각오가 되었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!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에게 이 지출은 여신님도 상제님도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건가요?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지금은 신이 된 것이다! 그 전과 과거 없이 신이 되겠다는 것이냐!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쌈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. 쌈장이어도 여신이어도 우리가 친구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. 고마워 손오공. 이 힘으로 악을 보라고 세상에 구원하리라. 암흑상제도 곧 내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. 으악! 오공아, 공주님이 이상해. 원래 여신이 되면 포악해지는 거야? 나도 몰라. 우리를 모두 날려버릴 셈인가? 아줌마, 이제 그만하라고. 공주님이 돼지 여신님의 우회라고? 놓치고 말았다. 안 돼. 꽉 붙잡고만 잡을라. 과일 좀 구해왔다. 우와! 엄청 배고팠는데 고마워 흥룡. 너도 기다린 줄 알았는데 밖에는 언제 나왔어?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다. 쫓겨나? 누구한테서? 뭐야? 방금 뭐가 날 밀었어? 내 말이 맞지? 수비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.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?